지금 감자밭이 비가 안 오니까 바짝 말랐네요. 옥수수도 많이 자라죠. 옥수수도 지금 자라고 있는데 감자밭이 이렇게 지금 솎아줘서 이파리를 자꾸 솎아줬는데 감자밭이 저쪽은 지금 손이 덜 가서 가꾸질 못했어. 이런 건 머위밭이 이제 풀이 많이 자랐는데 풀 뽑을 시간도 없고 올해도 작년에 감나무가 버렸는데 전국적으로 감나무가 열리지 않고 안 좋았는데 올해도 감에는 흉작인 것 같아요. 감이 별로 안 열렸어요. 감나무가 이 염수장 안에도 큰 감나무가 한 세 네 그루 있고 여기도 있고 집 안에도 있는데 여기도 물이 좀 부족해요. 감자밭이 여기도 감자밭이 감자밭에가 비가 좀 와야 돼요. 여기는 물 주기가 좀 힘들죠. 집에 간정수하고 가깝지 않아서 여기는 물 주는 데가 좀 힘들어요. 고구마 심어 놓은 것도 이렇게 배짝 마르고 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. 고구마가 이거 이제 잘 자라면 장마철에 잘 자라면 이제 꺾어다가 다른 데 심으면 되죠. 옥수수하고 섞어 심었는데 옥수수도 옥수수 잘 나고 있어요. 옥수수도 잘 나고 그 사이에 호박도 나고 이렇게 섞어 심기라면 땅의 질이 나빠지질 않아요. 네. 요것들은 이제 전부 깨도 심어야 되고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자라면은 고구마들이 이놈들이 잘 자라면은 이제 이걸 저쪽 밭하고 이렇게 저쪽 밭도 지금 다 비닐 덮어놔고 탭이 줬는데 거기다가 이제 꺾어서 심어서 6월 달에 심으면 11월 달에 고구마 캐죠. 이것들은 이제 장마 지날 때 연풀이 돋아나면 그때 이제 심는 거예요. 풀이 엄청 염소 이제 이쪽에다 매야 되겠어요. 아래 풀밭에는 전부 염소들이 뜯어먹고 이제 여기가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여기다 매놓으면은 또 금방 없어져요 풀이.